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자주 함께 어울리고 시간을 보내십니까? 내 인생 내가 주인인데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뭐가 중요하냐고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력이 강하면 못할 게 없고 뜻을 품고 세운 목표도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목표를 이룬 사람보다 중도에 접는 사람들이 더 많죠. 그러다 보니 자신의 의지 박약함을 늘 탓하게 됩니다. 아이고, 의지도 약한 놈, 이 못난 놈 하며 자책을 하는 거죠. 마음 먹고 목표를 세웠는데 얼마 가지도 않아 중도 포기하는 것을 반복하다 보면 나는 어쩔 수 없나 보다 자포자기하는 심정을 넘어서 우리 부모는 왜 이렇게 나를 의지력이 없도록 낳았을까? 부모 탓, 조상 탓까지 하게 됩니다. 무작정 자신의 박약한 의지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이제 작전을 달리 짜보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목표를 이루고 싶으시죠? 인생을 더 충만하게 살고 싶으시죠?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윤택해지고 몸과 마음도 건강해지고 가정에서도 행복한 웃음이 넘쳐나도록 하고 싶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곁에 있는 다섯 명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 다섯 명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다섯 명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난관을 불굴의 의지로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세상에 넘쳐납니다. 사실 어떤 분야에서든 또 무엇을 하든 성공하기 위해서는 의지력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주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자신의 의지력이 약하다고 탓만 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의지력이라는 것은 근육과 같아서 많이 쓰면 쓸수록 더 빨리 지치게 되고 피로가 쌓여 결국 욕망과 유혹 앞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금연을 하겠다고 굳게 결심하고 그 어렵다는 고비도 잘 넘겼는데 담배 피는 친구들과 어울리며 술 한잔 하는 동안 참고 참았던 흡연 욕구를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담배를 입에 물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핸드폰 배터리 닳듯 담배 피는 친구와 알코올이 시너지를 발휘하면서 우리의 의지력이 바닥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세울 때는 반드시 의지력만 다질 것이 아니라 목표 달성에 방해될 수 있는 사람,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정확히 구분하고 그에 따라 거리를 조정해야 합니다. 아니, 어떻게 얄팍하게 자기 목표에 따라 사람을 구분해서 만나냐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안 하니까 자꾸 중도 포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도 척척 뜻한 바를 이룰 수 있었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힘들게 작전 짤 필요 없죠. 다시 잘 해보자고 지금 모여서 작전을 짜는 거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게 얄팍한 것도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의지가 부족해서 또 의지가 특별히 남들보다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욕구가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고 발표한 유명한 미국의 심리학자 데이비드 맥클렐랜드 박사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자주 어울리는 사람이 우리의 성공과 실패의 95%까지 결정짓는다고 합니다. 이건 뭐 전부 다 결정짓는 거라 말할 수 있겠네요. 또 5년간 성공한 233명의 사람들을 직접 만나 조사한 다른 연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 만큼이나 목표 달성을 위해 또는 방해받지 않기 위해 인간관계에 많은 공을 들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런 여러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성공 철학자이자 멘토들의 멘토로 알려진 짐 논은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자신은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다섯 사람의 평균치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과 똑같은 그 중간의 모습이다. 이런 말씀이겠습니다. 그래서 옛부터 그 사람을 알고 싶으면 그의 친구를 보라는 말이 있는 것이었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충만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마음이 행복한 부자로 살고 싶다면 내 주변을 긍정적인 사람들로 채워 넣어야 합니다. 그 간단한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변을 긍정적인 사람들로 채우는 방법 첫 번째, 비워야 채워진다. 먼저 부정적이고 내 인생에 독이 되는 사람부터 비워내야 그 자리에 긍정적인 사람들로 채울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마음이 행복한 사람과 어울려야 행복해지는 법입니다. 당연한 이치죠. 함께한 세월이 있는데 어떻게 관계를 정리해야 할지 몰라 우물쭈물 시간만 보내시고 계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자리를 비워내려면 간절한 만큼이나 마음도 독해져야 합니다. 이럴 때 의지력을 쓰는 거지 언제 쓰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런 댓글이 달리기도 합니다. 내 배우자와 내 가족이 비워야 할 사람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미 그 답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다. 내 주변을 긍정적인 사람들로 채우는 방법 두 번째, 되고 싶은 모습의 사람들과 어울린다. 동호인 모임에 참석하는 것은 그저 관심이 같아서뿐만이 아니라 그곳에는 고수들이 있고 그런 만큼 배울 것도 많이 있어서입니다. 같이 있다 보면 뭐라도 하나 더 배우게 되는 거죠. 건강을 되찾고 싶으면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과 또 책을 더 잘 읽고 싶다면 독서 모임에 나가야 하는 겁니다. 독서 모임에 나가면 같은 책을 읽고도 다양한 생각들을 나눌 수 있으니 독서 효과가 더 커지죠. 또 내 의견을 얘기하면서 생각도 정리되고 말입니다. 새 모임에 한두 번 나가보고는 사람들이 살갑게 굴지 않는다, 뭐 텃세를 부린다, 친구를 찾을 수 없다고 금방 포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 사람이 왔는데 어떻게 한두 번 모임 참석했다고 금방 친해지고 그랬겠습니까? 기존에 있는 회원들도 두고 보는 거죠. 계속 나올 사람인지 아닌지. 새 친구 사귀는데도 인내와 정성이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에서도 한두 번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가입하고서는 남들 다 하는 가입 인사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쓴 글만 읽다가 어쩌다 짧게 댓글을 씁니다. 그러다 한두 번 용기를 내서 글을 썼는데 자신의 기대와는 달리 다른 회원분들이 댓글을 많이 쓰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서운한 마음에 탈퇴하겠다는 분이 계셨더랬습니다. 온라인이라도 자기 얘기 자주 하고 소통을 나눠야 친해지는 거죠. 남의 글만 읽어서는 사람과 친해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자주 어울리는 다섯 친구에게 달려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말씀이겠습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다섯 명의 친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분들에게서 여러분의 모습이 보입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긍정적인 사람들로 주변이 꽉꽉 가득 채워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